지난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안이 침몰 사고. 온 국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사람들의 반응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세월호 시즌 2인가요? 대입 특별 전용도 잊지 마시고요. 놀러가다 사고나 세월호와 놀러가다 사고는 헝가리 유람선이 뭐가 다른지 설명 좀요. 세월호에 빗대어 표현하며 사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팔자 좋으네. 난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다. 못하러 해외까지 놀러가서 시끄럽게 만드냐. 우리나라도 관광을 꼭 참지다. 자업자득이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까지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들도 상처를 주긴 마찬가지. 해당 사건 보험금에 대해 보도하는가 하면 여느 프로그램 평가하듯 시청률 수치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언론사마저 보도 준칙을 뒤로한 채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도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들.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안기는 행동. 더는 있어선 안 됩니다.